시현 씨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푸듀 48의 출연 당시 독보적인 비주얼로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외모와 또 실력을 함께 경비한 시현 씨입니다. 당당하면서도 앳된 모습의 반전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멤버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독보적인 비주얼입니다. 데뷔 전부터 이미 시선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는 우리 시현 씨.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멋진 모습을, 다양한 매력을 선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 에버글로우의 비타민을 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을 가진 미아. 에버글로우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죠. 지난 곡에 비해서 더욱더 성숙해진 여신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밝은 비타민 같은 멤버, 그리고 또 메인 보컬로서도 성숙한 가창력을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뽐낼 예정입니다. 에버글로우의 미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에버글로우의 비주얼과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온다, 스페인어로 파도, 물결이라는 뜻과 한국어로도 내게 온다 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온다의 이름처럼 전세계 밴드를 매료시키고 있는 멤버입니다. 에버글로우의 온다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샤씨 더욱더 강렬해진 눈빛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무장하고 매력 어필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생명을 뜻하는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의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명과 같은 존재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 되겠다는 의미를 아샤 씨의 이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샤 씨 감사합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예쁜 외모와 달리 파워풀한 댄스, 그리고 허스키 보이스의 매력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멤버입니다. 에버글로우의 다양한 매력을 더욱더 배가시켜주고 있는 멤버죠. 리더로서 에버글로우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항상 신경쓰고 있는, 아주 열심히 하는 우리 이유씨입니다. 이유씨 감사합니다. 팀의 마더니 이유씨였고요. 계속해서 에버글로우의 이런 씨를 소개합니다. 보컬과 비주얼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씨입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게 하는 마력을 갖고 있는 멤버죠. 무대 여신으로 거듭나면서 이런 씨의 앞으로의 행보를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버글로우의 이런 씨 포토타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씨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멤버들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버글로우 여섯 분의 멤버들을 다시 무대로 모십니다. 네, 에버글로우 포즈를 취해주시고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앨범으로 컴백한 에버글로우, 많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출연진들이 와주셨습니다. 에버글로우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멤버들에게도 아주 든든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오른쪽에 계신 출연진분들도 예쁜 사진, 멋진 사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버글로우 6인 6색 다양한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에버글로우의 깜찍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왼쪽부터 애교 넘치는 포즈로, 예, 우리 팬들을 사로잡아 주시죠. 에버글로우의 애교 넘치는 포즈입니다. 갈게요. 아, 지금 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멤버별로 하트를 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얘기겠죠.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조금 전에 파워풀하고 강렬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글로우입니다. 아주 귀여운 또 순수한 모습도 느껴질 수가 있죠? 네, 너무나도 아름답게 포토타임을 해주고 있는 우리 에버글로우 멤버들,
잠시 뒤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무대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